극중 두 사람은 각자 다른 비밀을 간직한 채 서로를 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한쪽은 연모로, 한쪽은 동료애로 마음의 결이 달라지면서 아슬아슬한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데요. 과연 두 사람이 감춘 비밀은 무엇일지, 이 둘의 끝은 어떻게 그려질지 드라마 이몽을 통해서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가리라. 단지 현장에서 좀 외로웠습니다. 네. 저도 뜨겁게 불타고 싶고 정말 열정적으로 피 토해내고 싶었는데 애국심에 불탈 수도 없었고 정말 힘든 역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에, 이런 드라마에 참여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고요. 또 저 개인적인 캐릭터의 스포일러일 수도 있지만 이런 일본인도 있었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몽 안에서 독립운동을 하는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저는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해 치열하게 사는 그런 역할을 맡았고요. 그런데 이 캐릭터를 연기하면서 저 또한, 미키 또한 네,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결국에는 네, 독립운동을 돕게 되는 그런 결국엔 돌아가는 그런 촬영을 하면서 앞서 많은 훌륭하신 말씀들을 하셨지만 심플하게 얘기하자면 모두의 꿈이 나라의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드라마 안에 매 회마다 모든 메시지가 다 담겨있다고 생각하니까 네,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제작 발표회 모두 마치도록 할까 합니다. 5월 4일입니다. 토요일 밤 9시 5분에 첫 방송되는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드라마 이몽에 대한 많은 관심과 좋은 기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차렷 인사! 네, 고맙습니다. 예, 모두 고생하셨고요. 예, 이상으로 MBC 특별기획 드라마 이몽의 제작 발표회를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